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신 분이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니까 정치권에서는 바로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추측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황 전 총리 하루빨리 정치 일선에 뛰어드시길 하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금요일 황교안 전 총리가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저는 황교안 총리가 하루빨리 정치 일선에 뛰어드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반 김정은 반 문재인 연합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황 전 총리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이라는 심판을 받는데 앞장선 분입니다. 현 정부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력들의 이념적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황교안 총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한번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반 김정은 반 문재인 연합정선을 만드는데 참여해달라라고 하는 대목이 핵심인 듯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절실하게 갈망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약속해주고 보장해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시키려고 한다. 또는 국채 변경시키려고 한다. 라는 불안감입니다.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지고 또 신념이 기독교적 신념이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역사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저도 했습니다만은 김문수 전 지사도 같은 뜻입니다.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반 김정은 반 문재인 연합전선에 동참하라 이렇게 개념을 설정한 것이 아주 김문수 지사다운 사물을 이념적으로 먼저 보려고 하는 분의 아주 흥미로운 개념 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김문수 전 지사는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 가장 이념 무장이 잘 돼 있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용감하고 조직적으로 줄기차게 반 김정은 반 문재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인터뷰하고 글 쓰고 강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서 지면은 뭐 칩거하거나 뭐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고 뭐 이러는 수가 많은데 언제 내가 그런 선거를 했느냐는 듯이 열심히 이념적 투쟁을 하는 김문수 전 지사다운 프로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정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빨리 할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은 대한민국에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점점 왼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세월호처럼 한 35도 이상 기울면은 복원력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이 복원력을 상실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 성실한 국민, 그리고 용감한 애국자들이 뭉쳐서 이 기울어가는 대한민국을 여기서 다시 돌려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혼자 어떤 정당의 하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자신의 생명, 재산, 자유를 아끼는 모든 국민들이 단결하고 조직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리더 그룹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리더도 한 사람으로 안 됩니다. 그 리더 그룹으로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정치권에서는 저는 김문수 그리고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만 그리고 김진태 의원, 정희경 의원 등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야 되죠. 그러니까 단독 플레이에 능하다는 평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단독 플레이도 좋고 그러나 하나로 뭉쳐서 세를 이루고 정치는 흔히 패거리라고 그럽니다만은 꼭 패거리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합을 하고 조직되려면은 뭉쳐야 합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야 합니다. 이게 보수가 잘 안 돼가지고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할 때 망한다고 할 때 보수가 분열로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자신을 굽히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인데 마침 김문수 전 지사가 자신의 라이벌일 수도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우리 같이 싸우자라고 제안을 한 것을 저는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의 보수 세력들은 힘이 빠졌다기보다는 분열됐습니다. 분열됐는데 그 분열된 가장 큰 원인은 탄핵 사태입니다. 탄핵 사태로 인하여 박근혜 탄핵파가 좌파와 손잡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탄핵파가 그 다음에는 요 사이는 당권을 자유한국당이 당권을 잡은 것처럼 보이니까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9%까지 떨어져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0% 초반대에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를 박근혜 이명박을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답은 뻔하죠. 보수 정당은 과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잘한 점을 인정하고 잘못한 점은 고쳐가되 지금 두 사람이 몸이 아픈 상태에서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것부터 문제를 삼아가지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잘못한 것 박근혜 친위 세력은 박근혜를 감싸고 그 정당을 분열시켰고 2016년 4월 국회의원 공천을 잘못해서 참패를 가져온 점 그 뒤에도 계속 당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 비박 이른바 비박계의 반발을 부른 점에 사과를 해야 되고 비박 중에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이념적 배신을 한 점 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사죄입니다. 사죄. 그리고 홍준표 대표 시절에 재판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 이 의리 없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전원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민 앞에 사죄 사과하고 그러나 서로 책임 전가하는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점이. 서로 인적 청산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솔직하게 사과한 다음에 이 앞으로 그 잘못을 듣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그 당명대로 자유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들판으로 나와야죠. 아스팔트로 나와야죠. 그리고 인터넷 속으로 들어가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 해서 이 활동성이 강한 실내 정당이 아니라 저 여의도 섬에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은 반드시 역사적 정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뭐 별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런 역사적 정리를 주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에 참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같은 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 같은 분, 김진태 검사 출신의 용감한 춘천 출신 국회의원, 전희경 여성 국회의원,
다 논리에서 빠지지 않고 투지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데 뭉쳐야 됩니다. 뭉치는 게 보수는 뭉쳐야 됩니다. 오죽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귀국 첫 일성이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보수 단결에 원칙이 몇 개가 있어요. 첫째는 대동단결입니다. 김문수 지사 이야기대로 반 김정은 반 문재인이면 다 같은 편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백의종군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내가 뭘 했다든지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자기의 전문 분야, 자기의 구석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수일우조천리란 말이 있습니다. 한모통일을 내가 확실하게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는 천리를 비치게 된다. 전문 영역이 많은 분은 다 그 분야에서 싸워야 합니다. 백의종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진 합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각자 개성 있게 싸우더라도 목표를 향해서 공격을 할 때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 공격의 초점은 뭡니까? 김정은 정권 아닙니까? 김정은을 붕괴시키고 김정은을 타도해가지고 북한 동포까지 해방시킨 다음에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한반도 전체가 민주공화국이 되라는 명령을 헌법 제1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헌법 3조군요. 헌법 1조, 3조, 4조군요.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자유통일을 해야죠.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이 불법 강점 정권이니까 타도를 해야 되죠.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한다. 그러나 통일이 아무리 좋더라도 전쟁을 할 필요는 없다. 평화적으로 자유통일을 한다.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 이런 연합전선을 만드는 점에서는 김문수, 황교안, 심재철, 김진태, 전희경 이런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